어제 저희 설레발의 증시가 크게 출렁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우리 염블리 염승원 이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 장전에 뭐 반대매매 뭐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떨어진 것처럼 9시에 전화 왔다는 전화 문자 왔다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던데. 네,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도 사실 그 예상가가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근데 물론 상승세로 좀 보이긴 했지만 근데 오늘도 아마 오늘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침에 어제 증시가 추가 폭락을 하니까 증거금 이제 부족하신 분들은 반대매매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장중에 이제 연락 받으신 분들은 만약에 이제 증거 못 채워 놓으셨으면 오늘 아침에 이제 증권사가 이제 9시에 시초가로 무조건 다 반대매매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하한가 주문이 나가기 때문에 시장가로. 그래서 당연히 이제 밑에 매수세가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예상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코스피는 그래도 지금 6포인트 정도로 예상가는 나오는데 6포인트요? 네, 6포인트. 아. 코스닥도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상 지수는. 예. 지금 마이너스 1 정도니까 아마 상승 출발은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 아직 뭐 근데 저것도 안 되잖아. 마통도 지금. 예. 응? 그런 거. 그래서 일단 시장은 뭐 미국 증시 좀 반등은 했기 때문에. 네. 예. 상승세로는 일단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매매는 오전에 이제 동시효과에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그 물량을 이제 누군가가 사주면 이제 올라오는 거지 예상에. 네네네. 그래서 이게 증시가 급락할수록 반대매매 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장중에는 또 CFD 계좌 반대매매도 있고 스탁론이 한 2시 정도에 나오나 보더라고요. 오후 2시에? 네, 2시 정도에 또 스탁론 반대매매도 있고 그래서 장중에 좀 급락장에서는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올 때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매매란 말도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역시 일본 용어가? 그렇죠. 네. 신용이란 말이 일본 용어예요. 네. 신용. 네. 신용 쓴다. 네? 뭐 좀 네. 대출을 받는다도 아니고. 그래, 그렇죠. 네. 신용 쓴다는데. 저도 처음에 들어와서 왜 신용 쓰냐라고. 좀 좋은 어감이잖아요. 신용. 응? 믿고 맡기는 거야? 절대 믿고 맡기는 게 아닙니다. 담보 딱 잡습니다. 자, 이제 한 2분 남았는데 뭐 가볍게 일정만 보고 좀 넘어갈까요? 뭐 특별한 일정은 없고요. 독일에서 이제 오늘 잠시만요. 오늘 그 테슬라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고요. 오늘 요즘에 뭐 테슬라 주가 테슬라도 뭐 가격 인상한다는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어쨌든 2021년 정기주주총회 열리고 독일의 8월 산업생산 지표가 오늘 이제 저녁에 발표되니까요. 그 두 개 체크하시면 되겠고 오늘 일단 지금 현재 예상 지수는 2,919포인트 뭐 많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11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일단 좀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일단 반대매매가 아침에 워낙 좀 많이 나오면서 예상 지수가 안 좋았지만 지금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상 지수가 오늘 그 870까지 빠졌다가 지금 924 정도. 870이요? 예, 아침에. 아니 그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좌 반대매매 그 하종가로 계산하니까.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많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시초가에 나오는 물량 같은데 지금 현재는 플러스 반전했네. 네, 플러스 3포인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처음에 8시 반이나 40분에는 개인 투자 그 매수가 안 들어와요. 아. 이제 그때 이제 하한가로 물량이 쏟아지는 거죠, 사실. 그럼 그때 사면 하한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그 누구 아무도 안 사면 하한가 체결되는 거죠, 그냥. 시초가가 하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많이 없으면 네. 그냥 하한가 시작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해도 되겠네. 그리고 만약에 오늘 미국장이 급락을 했으면 네. 아침에 굉장히 하락 출발이 강하게 나왔겠죠. 사실. 네. 반대매매 때문에. 네. 근데 일단 오늘 다행히 미국 시장이 좀 올랐기 때문에 출발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0.7% 정도 반등은 나올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환율 좀 꺾이는 거하고 제일 지금 코스닥의 문제가 바이오에다가 2차전지 대장주까지 무너져 버렸거든요. 지금 어제. 그래서 이 대표 기업들이 좀 오늘 살아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코스닥이 심리를 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바이오하고 2차전지 좀 반등하는지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일단 시장은
출발을 했고 삼성전자가 거의 한 0.9% 정도 네. 반등했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그래도 어제도 좀 잘 버텨줬는데 오늘도 2% 정도씩 지금 올라옵니다.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기재부 1차관이죠. 이여곤 차관이 아마 관련 부처하고 이제 그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한 모양이에요. 거시경제점검회의를 네. 했는데 최근에 어떤 글로벌 그 어떤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비해서 한국이 유독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군요. 그게 보도가 됐는데 사실 이런 거는 이제 환율 시장을 보는 네, 거죠. 일종의 립 서비스를 통해서 예. 구두 개입을 하는. 그래서 더 빠지면 뭐 차관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 환율이 더 움직이면 뭔가 이런 느낌의 발언이 지금 나왔습니다. 유독 우리나라가 워낙 약하더라고요. 원화가 좀 굉장히 약해서 달러에 비해서. 오늘 그 네이버 카카오가 좋은 출발이고 카카오뱅크도 한 2% 정도 반등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다 올랐기 때문에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아 근데 아침에 오르는 게 마음 편치가 않아. 어제 하도 당해가지고. 어제 기분 좋게 나왔거든. 예. 어제 뚱뚱 촬영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뭐 가면서도 잠깐 보니까 괜찮았더라고. 촬영장 닦아가지고 거기 저 딘딘 뭐 동철 뭐 이런 친구들이 안색이 아주 왜 그래 뭐 문제 있어 이렇게 몰라요 이렇게 딱 보니 푸시퍼래. 아 그 불과 뭐 몇십 분 차이에. 아 오늘도 올레드네 이거. 불안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대부분 기업들은 다 반등을 일단 해주고 있고요. 굳이 좀 빠진다면 SOIL이 2.6% 빠지는데. 에너지 관련 주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했고 유가도 빠졌고 방금 이제 아까 보니까 석탄 가격도 지금 급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지금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빠져주는 게 좋죠. 예, 네. 그래서 어제 증시 반등이 예, 맞습니다. 어제 증시 반등은 좀 물론 기술적 반등 나오다가 또 나스닥 선물 꺾여가지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오늘도 모르겠어요. 장중에 뭐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오늘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는 명백하잖아요. 부채 한도 협상 약간 유예 얘기 나왔고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했고 이건 이제 악재가 일부 좀 해소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의미 있게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어제랑은 왜냐면 좀 상황이 좀 약간 다른 흐름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오늘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2% 올라줬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빠졌던 2차전지 반도체까지 오늘 LNF, 원익QNC 이런 기업들이 한 3-4% 정도씩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빠진 기업들 없이 다 고르게 일단 반등하고 있고요. 특별히 뭐 이렇게 주도주는 없어요. 주도주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33포인트, 2942포인트 정도 오른 상황이고 코스닥은 936포인트 플러스 14포인트 1.55%. 일단 양시장 모두 다 1% 이상의 좀 강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은 기관 투자들이 일단 오늘도 좀 방어는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하고 금융 투자. 그러나 외국인들은 여전히 좀 매도고요. 한 338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대부분 그냥 IT입니다. 전기전자 위주로 팔고 있고 화학업종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SOIL 좀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네. 에너지가 좀 빠지 그 정유주한테 좀 약간 악재니까요. 그 정도 제외하면 나머지 업종들 특히 의약품이라든가 중소형주 쪽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좀 일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기관 투자들은 전기전자 위주로 방어는 일단 하고 있다. 네. 정책 당국자들의 코멘트가 계속 속보로 전달이 되네요.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자본시장국 간부들과 동향 체크를 한 코멘트를 했는데 이게 주로 해외발 악재에 따른 거다. 네. 우리 환율이라든지 이게 큰 변동성에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금융감독거래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 투자자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변동성이 과도해질 경우 적시에 대응해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이것도 이제 그런 취지의 발언이죠. 주로 이제 환율이 움직이다 보니까 정책 당국자들의 움직임도 좀 감지가 좀 되는군요.
오늘 이제 섹터로는 뭐 대다수 섹터가 다 반등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이 주가 상승폭이 좀 큰 편이고. 네.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도 지금 카카오 네이버가 2% 오르면서 반등을 주도하고 있고요. 어제 많이 빠졌던 뭐 토스 관련 기업들도 오늘 대부분 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빠진 거죠? 토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예, 토스도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오픈을 했지만. 아. 예. 뭐 대출 한 3조 원 정도 여력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추가로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의문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3조 원 정도면은 그 저축은행 수준 아니에요? 저축은행보다도 더 적을 수 있죠. 모르겠네요. 근데 카카오뱅크가 많다고 할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뭐 공매도가 많아요? 네, 되게 많이. 카뱅이요? 네, 카뱅이 공매도가 네. 많대요. 공매도가 많다네. 근데 사실 보면 공매도가 뭐 카뱅만 많은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 정말 많습니다. 어? 예.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은 워낙 뭐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공매도가 사실 이번 급락장에 또 약간의 원인 중에 좀 일부 작용을 했던 것도 같아요. 예.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까 이제 인터넷 관련주들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제 관련 기업들도 최근에 워낙 빠졌는데 오늘 반등을 일부 좀 해주고 있고 게임주라든가 또 비철금속 건설기계. 특히 이제 건설기계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 있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들은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는데도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약해가지고 주가 급락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 일제히 반등하고 있고 통신 장비 업체들도 오늘 좀 대부분 다 한 2-3%씩 하이닉스가 여전히 마이너스권이네요. 예. 네.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외국계에서도 계속 목표 주가 좀 낮추고 있고. 왜 그래요? 메모리 단일 아, 가격이 네. 안 좋다. 내년까지 좀 계속 빠지지 않거든. 근데 그 송명석 연구원님이 이제 월요일 그 화요일 날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이제 비메모리가 있으니까 좀 방어가 되는데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하다 보니까 일단 아직 살 때 아니라는 취지잖아요. 그죠? 네, 아직은 좀. 근데 이제 송명석 연구원님 얘기로는 95,000원 이하에서는 괜찮다고는 얘기는 했어요. 9만원, 95,000원 사이는. 네. 하이닉스 출신이에요. 송명석 위원님.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에서 이제 증권업계로 오셨죠. 네. 96,400원이니까 뭐 거의 네. 그 가격. 화요일날 했던 얘기 뭐냐면 96,100원. 내년도도 아, 되게 좀 약간 안 좋게는 보시더라고요. 네. 전망이. 근데 이제 가격으로 보면 밸류에이션 하단이 지금 95,000원 밑이라고 하니까 가격은 다 왔다. 그런 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다 올라갑니다. 2차 전지도 가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반등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 딱 이게 섹터를 보면 빠지는 섹터가 원자재 수혜주들만 빠져요. 그러면 이거는 좋은 증시엔 건데? 좋은 거죠. 네, 원자재 수혜주는 다 빠지고 그다음 반대로 이제 피해를 봤던 기업들이 다 일제히 올라가고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 어제도 보니까 보험주가 군계 일하기도만 네 보험주 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시든 안 하시든 보험주 몇 개는 관심 종목에 네. 올려놓고 보시라고 네 장하고 반대로 간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가장 좀 선방했던 게 지방은행주더라고요 네. 그 이제 말씀하신 보험주들 어제도 급등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게 관건은 이 분위기가 이어지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섹터와 시장의 어떤 수급을 봤을 때는 좀 시장이 정상으로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지켜봐야죠. 일단 유지가 될지는. 네. 네. 리포트들 한번 보면서 계속 시장을 네. 한번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 또 친환경주들이 강하긴 한데 신영증권의 오강영 애널리스트가 COP26이라고 이게 뭐냐면 26차 UN 기후변화협약 그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당사국 총회라고도 하는데 작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가 되려고 했는데 네. 오래되죠? 네. 연기가 돼가지고 올해 10월 말 정도 아니면 11월 12일까지 요 사이에 지금 이제 개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제 목표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탄소 배출 제로로 가는 거를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생태계를 보호하고 세 번째가 이제 이걸 하려면 재정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금 지원책도 협의를 해야 되고 마지막이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당사국 모두가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전 지구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고 결국 탈석탄, 전기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투자 장려,
생태계 보호 이런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수소, 탄소 배출권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시장은 어렵더라도 이런 정책적인 이슈가 10월 말부터 있으니까요. 네.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한병화 애널리스트는 이제 뭐 관련해가지고 이제 또 뉴스가 나왔던 게 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이라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한국전력이나 지방의 발전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 발전을 할 때 의무적으로 무조건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써야 돼요. 써서 전력을 생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 그걸 RPS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기존의 10%에서 올해 4월 달에 25%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25%까지는 무조건 신재생으로. 근데 그게 단계가 있는데 내년에 12.5%, 2026년에 25%까지. 근데 이러면 사실 이건 한국전력한테는 사실 좋은 건 아니죠. 한국전력이 비용을 대야 되거든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를 어쨌든 늘려야 되는 게 이제 뭐 국가 정책이니까 그렇게 보면 태양광, 뭐 풍력 이런 쪽에는 또 좋은 뉴스다. 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대신증권의 이제 유정현 애널리스트가 섬유의복업, 특히 이제 의류 OEM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에 공장 있는 거기가 지금 이제 락다운 때문에 지금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다시 좀 가동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줬고요. 특히 미국의 의류 재고가 지금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재고가 거의 바닥나가지고 그래서 재고 축적 수요가 좀 나오면서 네. 괜찮을 수 있으니까 의류 OEM도 좀 주목을 해보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게 좀 되게 요즘에 엔터사들 다들 좋게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메리츠 증권의 이효진 애널리스트가 엔터를 좀 중립으로 의견을 낮춰버렸더라고요. 좀 올랐다는 건가요? 이게 오른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더 좋게 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엔터 뭐 물론 너무 좋죠. 요새 뭐 BTS까지 뭐 콘서트 네. 한다고 하니까. 근데 K-POP이 어쨌든 준비를 잘해서 뭐 플랫폼까지 하면서 너무 좋은 모멘텀들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하이브가 PER이 40배 중반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엔터 3사가 30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또 한 번 재평가를 받으려면 모멘텀이 또 다른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모멘텀이 좀 나오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린다. 특히 카카오그룹이 지금 확장이 좀 막혀버렸잖아요. 네. 카카오가 아마 SMO 인수한다는 얘기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런 M&A가 제동되면 안 되겠죠 지금은. 예, 당장 이제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모멘텀 하나가 좀 없어져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엔터사들의. 그리고 또 중국 정부의 연예계 규제도 일부 있었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주가 상승이 더 이어지려면 어쨌든 이 피로해진 뭐 주가가 일단 뭐 약간의 기간 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올리기 위한 뭔가가 없다는 거죠. 추가적인 네. 우리가 새롭게 좀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엔터의 상대적인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 뭐 나쁘다가 아니라 네네. 좀 모멘텀하고 주가 상승이 부담된다. 근데 반면에 컨텐츠는 좀 오히려 매력적이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이 뭐 넷플릭스 1위 찍었고 예, 요새 또 뭐 갯마을 차차차인가요? 네. 그것도 지금 뭐 전 세계에서 히트. 신민아. 예, 신민아하고 그 아 제가 남자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하고 상대 배우가 그 오락 프로그램 저기 예능 프로그램 씨인가요? 예. 네. 아, 근데 같이 보다가 넉나간 집사람 얼굴을 보려니까 참. 참. 아, 이 자괴감이 들더만. 아, 그 아, 집안에서 오징어 게임 찍으셨군요. 집안에서 뭐야? 옆에 오징어가 있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이거 재밌어. 그래서 왜냐면 바닷가도 나고 나 해산물 좋아하니까 이거 본다고 이렇게 네. 딱 보면 아, 아 이거 있는 거야. 그래서 아 뭐야. 그러면. 그걸 또 애들 같은 아 아니야 뭐 이런 게인데 이번 케이스는 집에서. 왜 뭐 뭐 이런 분위기야. 너무 강렬해. 아, 그, 김선호예요, 김선호. 네, 아 그치. 그 역할은 참 좋은 역할을 맡았더라. 그 배우가. 김선호. 예. 아 진짜. 그래서 요새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이제 약간 멜로 장르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이제 로맨스도 지금 전 세계로 히트가 되니까 장르 불문하고 네. 한국 콘텐츠 가치가 진짜 올라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콘텐츠가 좀 더 매력이 있으니까 콘텐츠 쪽으로 좀 한번 보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엔터도 다들 좋게 보셨는데. 한번 요거는 뭐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요런 좀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연기를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은 아닌 모양이군요, 이분. 아니, 연기를 거의 안 했을 걸?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그 예능 프로그램 뭐든가 거의 나오는데.
이분이 요즘 이렇게 인기라 이거죠? 너무 멋있게 나와. 여성들이 싫어할래 싫어할 수가 없는. 내가 봐도. 근데 저희 와이프도 그러더라고요. 김성호 씨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드라마 나온 거를 예전에 저 함께 본 적 있는데 대사를 굉장히 간지나게 쿨하게 쳐. 작가가 보니까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뭔가를 좀 아는 분이군요. 그렇게 대사가. 미남형은 아닌 것 같은데. 정프로 막 던지나 막 던져.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도대체. 아니 우리 간신히 여성 구독자들 모아놨더니 또 청프로 그 한마디로 아니, 그냥 그 정통 미남형은 아닌 거 아니에요? 아 자꾸 그래. 고마워요. 여기서 스톱해. 더 나가면 위험하다. 장동건 씨나 이런 스타일을 좀 미남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 내가 김선호보다 못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요즘에 스타일이 아유 또 주가 좀 올랐나 보다 보니까 주식 좀 올랐어. 네. 응? 사과하라고 나. 아 제발 좀. 네, 응? 죄송합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아 김선호 아 요즘 인기가 많은 모양이네요. 많아요. 되게. 아 지금 공중파 좌절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생각도 없어요 이제. 됐어. 와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 장난 아니니까 지금. 어? 김성호 씨. 장난 아니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우리 3% 지금 2년 또 몇 년인데 이제 새로 나온 이 사람 때문에 저를 버립니까? 아, 저 섭섭합니다. 아, 근데 정프로는 보니까 김선호 씨지. 네. 그렇게 해서 약간 그. 자기 상대방으로 생각하나 봐. 나는 그냥 사위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난 괜히 호의를 갖고 보거든. 아. 오, 야 저런 정도면 사위 삼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하는데 아직은 이유미가 그 정도는 아닌가 봐. 저는 뭐 라이벌 의식이 있는데. 아 라이벌. 라이벌. 아. 하여튼 갯마을 차차차. 아 호의 인기가 네. 또 있다. 영어로 예. 홈타운 차차차로 돼 있더라고. 아, 넷플릭스에는 홈타운 차차차. 이게 뭐냐 그랬더니 영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다. 아. 홈타운 차차차.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그 오징어 게임보다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이제. 오징어는 다 한참 봤지. 오징어가 1등 하다가. 아, 오징어는 이제 9편 다 본 네. 거고, 이거는 네네. 계속되니까. 지금. 네, 맞아요. 그래서 2등으로 좀 밀렸고. 근데 갯마을 차차차가 많은 국가에서 1등 하고 있대요, 또 실제로. 또? 예. 네.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요즘. 아니, 요런 정도 드라마는 만들 때 많은데? 자 우리 김프로님 발언입니다. 야 이 정도 드라마는 개나소나 다 만드는 건데 아니, 이게 왜 인기 있냐. 제작 능력이 있다는 자, 얘기지 참. 이쪽으로 댓글을 살짝 옮겨주세요. 이제 저는 아.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와 이 정도 드라마라니요. 아니 이 정도. 아니 그만하자. 계속 수렁에 빠지겠답니다. 네. 자 아, 그렇게. 아, 콘텐츠 쪽에 예, 좋은 호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러니까 그 엔터보다는 그러니까 콘텐츠를 보자. 아, 그쪽으로 예, 보자는 얘기예요. 엔터는 좀 더 가기 위해서는 밸류 부담이 있어서 조금 더 모멘텀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콘텐츠는 그동안 사실 못 갔었거든요. 이제 오징어 게임도 이제 갔으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 주식도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저평가 받은 예. 상태에서 확 올라 가지고 그냥 K주식 된통 당하게 해버려야 되는데 공매도 치고 막 이런 식으로. 자, 그 정도 보면 네, 될까요 오늘은? 네. 네. 오늘 일단 현재 뭐 주식시장은 크게 변동은 없는데 다행히 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워낙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고생하고 있는 시장인데 낙폭과 대주들이 좀 많이 오르면서 오늘은 좀 코스닥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분위기는. 장중에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자꾸 조금... 어제처럼 되면 이제 전일 방송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끝날 때 3시 반까지 계속 네. 하는 거야.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혼몸으로 다 막으면서 그 작년에 기억나네요. 작년에 그 미국 대선 때 종일 방송. 아. 자 일단 네. 오늘은 아직까지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네. 보험주가 좀 빠지는구나. 사실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좀 그 IT 위주로 좀 매도하는 것만 제외하면 대부분 괜찮아요 분위기들. 코스닥도 좀 매수로 돌렸고 기관이 또 그 이상으로 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맞아요. 수급 상황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부진하니까 반도체는 그래, 좀 하이닉스가 아직은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이게 뭐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700원이야 현재.
자, 오늘 그러면 오늘 장 상황은 이 정도로 저희가 네. 정리하고요. 네. 아, 갯마을 차차차 얘기하다가 좀 시간이 많이 갔네. 그날 사실 그 갯마을 차차차에 네. 그 신민아 씨도 저지만 그 조역들이 참 괜찮더라고. 아, 네. 그 신민아 씨 친구로 나오는 그 분도 은근히 매력이 있더라고. 아, 신민아는 이제 아니다. 한물 갔다. 아니, 막해 괜찮아. 괜찮아. 뭐. 아니, 그런 정도가 지금 뭐. 괜찮아. 아, 신민아는 괜찮다는 괜찮다니까. 거예요? 괜찮다니까. 아, 그래요? 뭐 신민아 씨 친구로 나오는 게 그분 괜찮다는 게 내가 뭐 잘못한 겁니까?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은 여기서 많이 들었나 봐. 드라마를 해가지고 이렇게. 네, 염 이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